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이제 80m 경기인데요. 남자 초등부 경기입니다. 결승전입니다. 80m라고 하니까 좀 특이하네요. 좀 네. 새롭고요. 80m 경기는요, 네. 참가 자격이 4학년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아, 좀 5학, 예, 저학년 그렇죠. 급이네요. 네. 5학년부터는 100m를 뛰어야 되고요. 예.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이 참가할 수 있는데, 네. 거리가 80m죠. 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100m로는 충분히 스피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80m로 정해서 경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출발 지점도요, 이 100m 지점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결승선과 앞에 당겨서 지금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나선수들도 지금 귀엽죠? 어린이들이죠, 어린이. 네. 6학년만 해도 네. 조금 체격 조건이 잡히는데 네. 전혀 4학년 이하거든요. 근육 자체는 볼수 없는 네. 그런 꿈나무 어린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울산 농서초등학교의 구노하 선수입니다. 1레인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2레인에는 울산 남해초등학교의 송준형 선수입니다. 아주 귀여운 선수입니다. 네. 자, 3레인입니다. 충남 서정초등학교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3레인. 자, 4레인에도 역시 충남 서정초등학교의 이찬기 선수입니다. 자, 5레인에는 충북 음성 대소초등학교의 김재겸 선수가 서 있습니다. 5레인. 자, 6레인 경기 서면초등학교의 이수형 선수입니다. 6레인. 자, 7레인에는 신어초등학교의 김재훈 선수가 7레인에 서 있습니다. 자, 8레인, 마지막 8레인에는 홍성초등학교의 이재용 선수가 8레인에 서 있습니다. 선수들 좀 표정들이 많이 좀 긴장도 되면서 좀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표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네. 오전에 예선 경기를 했어요. 네. 예선 경기를 통과해서 네. 결선에 진출할 자격 얻은 선수들입니다. 예. 남자 초등부 80m 결승전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자, 출발했는데요. 일단은 네. 심판이 불러세우는데 지금 듣지 못했나요? 다시 한번 지금 선수들을 멈춰 세웁니다. 자, 선수들이 아직 뭐 경기 경험들이 많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자,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네. 4레인에 있는 선수 같은데, 이창기 선수, 충남 서정초등학교인데요. 이창기. 이 스타팅 분도 네. 자, 잡으세요. 지금 자, 먼저 그림. 움직였죠. 여기서 네. 움찔했습니다. 살짝. 그러면은 네. 30초 이내에 네네. 지금 또 다시 또 총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 이제 부정 출발이라고 해서 총소리가 나는 건데, 네. 이 선수들이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심판이 빨리 제지를 다행히 해서 그렇지, 예. 어떤 경우에는 막 꼬리까지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자, 선수들이 뭐 아직 이런 이 공식 대회, 이 전국 대회에 대한 경험들이 많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좀 역시 표정들이 경기 전에 좀 많이 좀 긴장된 표정들이 보였었거든요. 자, 일단 선수들이 출발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선수들 뭐이 성장의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선수들에게는 주의를 줬습니다. 자, 심판이 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한테. 네. 자, 우리 심판들이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하면은 네. 실격이잖아요. 네. 그러나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심판들이 좀 너그럽게 네. 지금 설명을 해주면서 예. 지금 다시 실격 처리하지 않고 지금 경기를 진행을 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기에서는 뭐 이런 어떠한 회초리보다는 또이 교육이 또 필요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는 경기인데, 네. 아직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4학년 언더잖아요. 네, 이제 배우는 과정이고요. 네. 네. 자, 선수들에게 주의를 단단히 주고 이제 다시 한번 출발을 준비 또 지도하고 있는 심판진들 아주 매끄러운 네. 경기 자, 운영합니다. 출발했습니다. 3레인이죠? 3레인 네, 80m 남자 이정우 초등부 선수. 결승전 3레인 빠릅니다. 자, 이정우. 3레인 이정우, 충남 서정초의 이정우. 이정우 단독 1위입니다. 이정우 엄청난 스퍼트.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하는 서정초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이정우. 스타트부터요.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빨랐고요. 월등했습니다. 네, 그 스타트가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네. 계속 이정우 선수 대단해요. 스파트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대단한 또 어린이를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초 2, 3이 네.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네, 일단은 11초 2, 3이 나왔습니다. 숭남 서정초의 이정우. 서정초는 오늘 두 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놓고 있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지금 가장 먼저 결승선 들어왔습니다. 공식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충남 서정초의 이정호 선수가 1위, 경기 서면초의 이수영 선수가 2위, 충남 서정초의 이찬기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1초 2, 3인데 네. 이 80m의 기록은요, 네. 10초 7, 6인데 조금 뒤떨어졌지만은 네. 자, 숙여서 허리를 피면서, 그것도 서서히 피면서 나가는 거 보세요. 네. 스피드가 지금 쭉쭉 나가요. 네. 이정호 선수. 월등한 기량이죠. 예. 다른 선수들보다 정말 거리 차이도 상당했고요. 마지막 피니시까지. 네. 자, 보세요. 피니시한 동작. 자, 서정초의 이정호 선수. 글쎄요. 군더더기 하나 없다. 예. 이런 말도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네. 빠져들기로 쭉 밀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자, 서정초의 이정호 선수 정말 멋진 그런 질주로서 자, 남자 초등부 80m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